쫄면 안 돼. 리듬, 리듬.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마비노기 방송 말고 한번 새로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풍 이야기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참고로 저는 메이플 스토리를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메이플 스토리 아이디를 만들어줬는데 주사위를 육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거 계속 보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시선이 어떤지 한번 해봅시다. 자, 뭐야 얘는 또. 좀 간지나게 생겼는데? 근데 역시나 메이플 스토리. 대두. 로그인 해보자. 뭐였지? 자,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이플 아이디 없습니다. 그럼 렛츠기. 뭐야? 아이디 없다고? 참나 진짜. 자, 스카니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인기 서버는 아주. 베라, 중가, 루나, 어우 꽉 찼는데? 채널 39채널까지 있어? 마비노기는 20 이상밖에 없는데? 자, 가봅시다. 루나 가보자. 루나 꽝. 루나 꽝꽝. 엘리신 꽝. 스카니아에 말뚝 박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캐릭터부터 만들자. 일단 만들고 보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 캐릭터 생성. 뭐라고? 2차 비밀번호? 영대문자, 영소문자. 섞어야 돼, 이거 또. 귀찮게 하네, 이거 또. 야, 장난하냐? 이게 또 뭐야? 레대금 주머니. 좋아. 오케이. 자, 패스파인더 얘가 처음에 봤던 애고. 기동성 높고 엄청 높고 극단적인데 아주. 이런 애들이 창시타야. 이런 애들 하면 안 돼. 내가 딱 봐도 느낌이 온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은 거 아주 달콤한 그 미끼라고. 얘가 시그너스야? 시그너스 기사담이 그럼 얘 이거야? 뭔가 싶었다. 카이즈. 얘 넥슨 회사 앞에서 봤어. 얘구나. 얘 직업이었구나. 얘 몬스터인 줄 알았는데. 옛날 캐릭터들은 어딨어? 뭐 도적 이런 애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이제 나이 들었다고 다 퇴직시킨 거야? 모험가가 그거야? 여기 그러니까 노인네들 있다는 거네? 그지? 창업 멤버들. 그럼 이게 얘 어때요, 얘? 아크가 손 제일 아프다고? 튜토리얼 너무 길다고? 튜토리얼 짧고 좋은 캐릭터 뭐 있어? 좀 사기 캐릭터 뭐 있어? 1도 모르는 모험가를 해야죠. 그래? 다들 말이 한 번에 똑같네? 노인은 안 하려고 했는데 노인은 해야겠구만 이거. 자, 모험가 가자! 이게 뭐야? 역해 해야지. 역해 이뻐. 역해 할 거야. 이거 지금 약간 얀데레? 도끼 들고 얀데레 가자, 얀데레. 저거 궁금한 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색깔 보입니까? 메이플 스토리 물론 창모드로 해서 그렇지만 이거 뭐 색깔이 안 보이는데 이거 의미가 있나요 지금? 캐릭터 이름 뭐라 할까? 캐릭터 이름 사랑해 죽인다 어때요? 된다! 기본형. 못 바꿔요 이제? 못 바꾸는 거야? 헐, 좋습니다. 방금 그 여자애 누구지? 왜 날 보고 도망친 걸까? 너 같으면 이름이 사랑해 죽인단데. 도끼 들고 있는데 안 도망가니니? 자, 좋아. 어떻게 하지? 자, 조작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이거 뭐야? 숫자 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오케이. 안기! 안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때리는 게 컨트롤 키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점프 알터 키야. 알트 점프키. 되게 귀엽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오른쪽 위에 이거 MVP가 뭐야? 너무 번거로워 이거. 이거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야? 어서와 메이플아이는 처음이지? 닉네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너무. 얘도 지금 약간 굳은 것 같은데 표정이 지금. 사랑해 죽인다 라고 했지? 점프? 점프 어떻게 하냐 이거. 이게 진짜 허니 한 카운트 나갈 줄 알았는데 완전 위로 쭉 보내주네 저거. 바실리를 찾아가라. 옆에 누구. 야 누구야 이거. 체험이야? 뭘. 자, 전사 한번 해보자 일단. 예. 이런 거야? 이게 끝이야? 뭐야, 체험이라곤 했는데 아무 설명이 없는 게 좀 약간 아쉬운데? 부실한데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전사가 뭔지 뭐 궁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 타격감이 아직 처음이라 그러겠죠? 타격감이 메인 음악까지 있어. 메이플 스토리. 야, 이거 뭐야 이게? 왜 마비노기 이런 거 없어?
오호. 오, 검은 마법, 얘가 검은 마법사라면서 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갓갓 법사라고 하던데. K키 누르라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에너지 볼트, 텔레포트. 오케이. 아, 좋아. 어, 좋아, 좋아. 모험가 텔포는 점프 가능. 텔포? 아, 허, 이런 게 있고. 요런 것이 있구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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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뭘 자꾸 주냐? 아, 몰라, 받는다. 아니, 근데 이런 거 비싼 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왜 또 받아? 불로소득세네요, 무슨? 아니, 거래, 유저끼리 거래한 건데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끈기에서 한번 체험을 가볼게요, 한번 체험. 다들 그거 안 하는 게 좋다. 아니, 아니, 무슨 뭐길래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 이거구나. 이상한 모양 속상. 뭐야? 올라가야 돼, 이거? 텔레포트 없습니까? 뭐야 이게? 아,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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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못된 양반들이네 이거. 양심 있습니까 휴먼? 야 리듬 게임, 리듬 게임, 리듬 게임, 리듬 게임. 쫄면 안 돼. 리듬, 리듬. 아! 지우의 고향인 대처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처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개빡치네 이거. 둘, 셋, 넷. 어, 뭐 끊어주고. 하나. 침착. 아, 제발, 제발. 대처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야 쭉쭉 가, 쭉쭉 가. 쫄지 마, 쫄지 마.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짝짝. 또잉, 또잉. 야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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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쉬. 진짜 마지막, 마지막. 진짜 리얼. 이거, 이거, 이거 지면, 이거 방, 지면 방송금. 더 안 해, 더 안 해. 자 일단 메이플 스토리 깼어. 일단 해보았는데 일단 메이플 스토리를 제가 살면서 29년간 살면서 처음 해봤습니다. 일단 주사위가 없어졌네요.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요 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소평가했어요 메이플 스토리. 그런 게임 뭐냐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서 초딩 게임 생각하면서 달팽이를 도끼로 잡을 때 그 타격감과 그 전투를 보고 실망을 굉장히 했어요. 재미가 없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해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순수하게 게임을 하는 그 느낌이 들었어. 되게 몹 잡는 거에만 치중하고 있고 아이템 모으는 거에만 치중하고 있는 걸 딱 보니까 아, 그 느낌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다만 역시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이 글씨가 조금 해요. 어, 좀 인터페이스 이런 거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메이플 스토리 체험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다음 게임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로봇!